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컬러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애드 페인트 한번 해볼게. 애드 페인트. 그럼 이제 페인트, 그러니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서브 레이어가 또 생긴 거예요. 자,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바지는 뭐 파란색이니까 그냥 이대로 냅둬 줄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장갑 부분이랑 모자 부분은 좀 다른 재질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페인트가 돼 있죠. 이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좀 사이즈를 크게 키운 다음에 브러쉬를. 참고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펜을 위아래로 버튼 클릭한 채로 공중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요 하드니스 값이 변하고요. 좌우로 움직이면은 크기가 변해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이제 좌우로 하시면 크기가 변하고요. 위아래로 하면 감쇄 값이 변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요거는 뭐 이게 쓰기 편하시면은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베이스 컬러에서 밑에 컬러 부분을 뭘로 할까? 조금 어두운 갈색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갈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가죽은 약간의 광택 있죠? 그러니까 이 러프니스를 좀 낮춰볼게요. 위에 보시면 이제 가죽과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해보시고요. 장갑이랑 뭐 모자는 뭐 다른 색깔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모자는 조금 더뭐 다른 색깔로 밝은 색깔로 해볼까요? 약간 밝은 색깔로.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이 잘안 칠해져요, 지금. 안 칠해지죠, 잘.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큐브 박스가 네모 안에 갇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D만 보겠다라는 건데 눌러 보시면은 3D, 2D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개도가 있는데 전개도에 칠을 해도 칠이 돼요. 모자가 어딨냐? 모자가 이건가? 장갑인가? 여기다 칠을 하시면은 그 칠이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모자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 모자가 이건가 봐요. 참고로 실행 취소는 컨트롤 Z고 실행 반복은 컨트롤 Y예요. 얘는 또 컨트롤 Y예요. 저도 지금 막 하루에 여러 개막 툴을 왔다 갔다 하면은 단축키가 막 헷갈려요. 저도. 자, 이렇게 칠했어요. 만약에 벨트를 조금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벨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벨트도 만약에 깔끔하게 칠하고 싶다 지금 보면 약간 조금 청바지가 벨트 색깔을 먹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 지브러쉬에서 얘를 폴리그룹을 나눠놓으면 아예 이제 아이디 맵이 따로따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벨트는 모양이 비대칭인데, 이렇게 칠하면은, 뭐다 칠은 돼요. 뭐 그냥 칠은 다 되는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저는 이 그러면은 이제 그뭐 칠은 됐는데 뭔가 지금 질감이 좀 심심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하이트 값이 없습니다. 하이트가 뭐냐면은 표면에 범프라고 있어요. 범프가 없어가지고 되게 밋밋해 보여요 지금.